보어의 이에 보어라는 게 뭐냐? 컴플리멘트란 단어가 영어로 보어야. 보어라는 거는 보충해준다 이런 뜻이야. 의미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나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는 의미가 불완전할 때 누군가 의미를 보충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를 보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어의 종류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걔를 주어 동사 보어라고 얘기해서 이형식 하면서 외웠지.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목적격 보어라고 해서 나오는 구조는 오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 형식에서 보어는 주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고, 오형식에서의 보어는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야. 됐지? 자, 예를 들어서 life is 이걸로 말이 끝났다고 쳐봐. 인생은 이다. 하면 뭐가 말이 이상하잖아 지금. 그럼 삶이 뭔지, 뭐에 대한 삶에 대한 상태를 부연 설명해주는 뭔가가 나와야 되겠지. 삶이 뭔지. 이게 보충 설명하는 말이야. 삶은 기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호라는 거는 문장에서 뼈대에 해당하는 거야, 뼈대. 뼈대라는 거는 없으면 돼, 아니면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있으나 마나 하나가 아니야. 얘를 빼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나는 만들 것이다. 그녀를 행복하게. 야, 그녀에 대한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해피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녀에 대한 상태가 어떤지 해피한 상태인지를 지금 해피란 단어가 그녀에 대한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지. 응? 여기서는 이걸 목적 보호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이 형식에 나오는 보호는 주격 보호라고 얘기하고 오 형식에 나오는 보호는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하는데 둘다 공통점은 둘다 뼈대라는 거. 둘다 문장 성분 중에 어떤 문장 성분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보어의 성질이야. 알겠지? 그리고 보어의 형태와 의미. 자, 여기 보어가 하나 들어갔고 여기도 보어가 들어갔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거는 문장 뼈대, 문장 필수 성분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 근데 품사라는 개념은 뭐라 그랬어? 재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라 그랬지. 재료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품사는 사로 끝나는 게 뭐가 있어? 예를 들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게 품사에 해당하는 거야. 기억나나? 그래서 보면 life라는 게 주어인데 품사는 뭐야? 명사지. 그렇지? 명사야. 그리고 미러클은 보어지. 기적. 근데 품사는 뭐야? 품사, 기적. 이건 뭐야? 명사지. 기적. 명사야, 명사. 자, 이건 재료란 말이야. 김치라는 재료를 김치찌개도 만들고, 김치볶음밥도 만들고, 김치전도 만들고,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명사라는 재료를 가지고서 여러 개의 문장, 뼈대의 성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봐라. 우리가 지금 보어를 공부했지? 보어는 지금 뼈대의 개념이야, 뼈대. 근데 그 뼈대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품사가 뭐냐? 어떤 품사가 들어가냐?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이다. 명사와 형용사이다. 삶은 명사지, 기적. 기적이다, 명사지. 삶은 is interesting은 뜻이 뭐야? 즐거운 이런 뜻이지. 여기 interesting이라는 단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말도 안 돼. 삶은 재미있다. 되잖아. 형용사 들어갔잖아 지금 여기에.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간 거죠. 이거를 볼까? happy라는 단어가 지금 보호인데, 네. 여긴 형용사지.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는 만들 것이다. 그녀를 행복하게. 명사가 들어가게 해볼까? 나는 만들 것이다. 그녀를 나의 와이프, 부인으로 만들 것이다. 명사야, 아니야. 명사 들어갔잖아.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야. 보호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간다. 근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뭐냐? 주어, 목적어, 보호는 뼈대, 문장, 성분의 개념이고 품사는 재료의 개념이다. 재료의 개념. 하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음식에 쓸 수 있는 거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얘는 김치찌개고 어? 얘는 김치 볶음밥이고 얘는 김치전이야. 근데 다 핵심 재료는 뭐야? 김치잖아. 명사란 재료를 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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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대명사가 오면 주어와 보호가 똑같고 목적어 보호 똑같고 그거를 나타내요. 주어와 목적어와 동격의 개념이 되며 형용사가 오면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보충 설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얘가 보호지. 이퀄이라고 똑같은 관계가 된다고. 얘가 보호지. 그녀하고 이퀄의 관계가 된다고. 동격의 개념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아니면 보충 설명한다. 그냥 이거 구분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보호라는 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거나 이퀄이 되거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거나 그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 ing, 과거분사 tp, 전치사 더하기 명사, 명사절 등 다양한 형태의 어구들이 보호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 얘기했었지. 명사와 지금 보니까 형용사가 어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대요, 지금. 얘가.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지. 근데, 명사와 형용사가 여러 가지 모양의 명사와 형용사가 있었지. 현재 분사도 형용사고, 과거 분사도 형용사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도 형용사고, 투부정사도 형용사고, 아니면 명사도 있잖아. 투부정사의 명사적 명사. 캡솔도 명사적이고. 그렇지. 다 들어,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 보호 자리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문장 중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 어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파트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해라, 공부하면서. 단어를 한번 몇 개 보면. 많다. 온이 뭐뭐에 대하여야, 그리고 B에 대하여, A를 스펜드 사용하다 이러듯이 뭐 엄마가 파마하지 펄머 펄머가 들어갔지 파마 왜 하는 거야? 한번 하면 안 풀리니까 펄머넌트 하면 영구적인 불변형 다음에 프라임 뭐 이런 건 이건 베리 이거하고 다르다 이건 매우야 이거는 동사로 바꾸다 다양하게 하다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똑같아 헷갈리겠다 다음에 before는 전에라 뜻이지 B 전에 A를 놓는 거니까 A를 앞에 둔다 이런 얘기야 B 전에 A를 푸한 거니까 터치하면 건드린다는 뜻인데 마음을 건드리니까 마음이 움직이겠지 그래서 간동 움직인다는 얘기야 감정이 동한다 감동적인 거야 감동적인 터치 다음에 Unanimous 하면은 만장일치 이런 뜻인데 만장일치의 LY 써가지고 만장일치로 Unanimous 그 다음에 think의 과거형하고 모양이 똑같지? think, thought, thought 명사형으로 사고력, 생각 이런 뜻도 있어 bless you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봤지? 노래도 있잖아 blessing인가?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blessing 아, 그 손발이 저리잖아 좀 그런 거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blessing 하면 축복 이런 뜻이고 은총 축복 어구리가 동의하다는 거 알지? 네. ment가 명사야. 동의. 그런데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뭐라 그랬어? 형용사라 그랬지? b동사가 나오면 이 형식인 거 알고 있지. 그 b동사 뒤에 보호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떠어떠하다 이런 뜻이야. 합의의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니까 합의를 보다 이런 뜻 되는 거지. 쓰나미 알지? 쓰나미? 이거 일본 말이지? 쓰나미. meeting, community,
ruin하면 폐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지. 네. 이렇게 된 건 형용사나 부사야. 그래서 폐허가 된 이런 뜻으로 나왔지. passive 하면 긍정적인 거지. negative는 부정적인 거고. influence는 영향이니까 부정적인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이런 뜻이야. on이란 단어가 뜻이 뭐냐면 뜻이 뭐야? 뭐뭐 위에라 뜻인가 알고 있지. 뭐뭐에 대하여 이 뜻이지. 뭐에 대하여? 플레이스가 동사로 쓰면 이게 플레이스가 뭘로 외웠어? 장소란 뜻으로 외웠지. 근데 동사로 쓰면 플레이스가 어디 어디에 두다 이런 뜻이야. 위가 다시니까 다시 둔다 이런 뜻이니까 대체하다 이런 뜻이야. 다시 놓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remind는 들어봤지. 상기시다. judgment, thing, judge. 뭐. 고우렁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형식을 배울 거 아니야. 고우란 단어가 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되다의 뜻이 있어. 이 형식으로 주어가 우렁한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야. 고우렁 이래서 우렁은 틀린, 잘못된 이런 뜻입니다. 미니스터 하면 장관이라는 뜻이 있다. 뭐 목사, 장관 이런 뜻이 있어. 꼬리는 외국이니까 외무부 장관. 이거 중요하다. 빌라이트리스는 외워야 되고 어택은 스타크래프트는 지금 나오는 거지. 어때? 자주하다 보면 재밌어. 자주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moderate perform at one's best 하면 best의 상태에 있는 거니까 가장 좋은 상태에서 외우기 쉬우라고 한 번씩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는 조사하다. 근데 언이 들어가면 반대말이지. 이리가 붙으면은 과거분사 푸신 거 배웠지. 배워진다. 검사 받지 않은, 되지 않은. 이슈는 문제, 쟁점, 발행물, 발행하다. 어덜와이즈 잘 나오고, 외우려고. 프로 선수도 어떤 선수야? 직업적으로 야구를 하는 사람이 프로야구 선수지? 프로페션. 여기서 나온다나요? 프로야구 선수가? 프로 선수가? NGO 들어봤지? 너는 노의 뜻이지? 정부. 오르가니제이션 기관이야. 비정부 기구, NGO. 그래서 요새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잖아. 그리고 NGO. 예를 들어서, 뭐,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아, 이런 거. 뭐요, 그런 거. 그런 거. 트윙클, 반짝거리다. 브라운을 하면, 요리롱, 호랑이가 같이 하는 거. 크롤, 기어가다. 볼더스, 요 단어도 있으면, 아주 멋진. 텍바인데, 바이란 단어가 옆에라 뜻이 있어요. 옆을 캐스하는 거야, 지나가다야. 그래서, 텍바이다. 길트, 죄책감, 길트는 유죄의, 이게 명사 뒤에 y나 ly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 품사가 형용사가 돼. friend는 친구인데, friendly는 뭐야? 친근, 한, 형용사가 됐잖아. 근데 ly가 보통 부사로 알고 있지. 그때는 형용사에다가 ly를 쓰면 그때는 부사가 되는 거야. 형용사에다 ly 쓸 때. 예를 들어서, quick, 빠른인데, quickly는 빨리. beautiful은 아름다움인데, beautifully 아름답게. 이런 형용사에 ly 쓰는 건 부사가 되지만, 명사에다가 ly나 y 쓰는 건 형용사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명사로 계책하는데 y가 plus guilty 형용사가 됐지. 유죄 가책을 느끼네. on the right back track인데 track은 길이라는 뜻이 있어. 가는 길. 잘못된 아니 옳은 길 위에서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뜻이지. 비트는 때리다 이기다. 노티스 들어봤지? 보일링 핫하면 보일이 끓다의 뜻이 있어. 보일 들어봤나? 보일 알고 있나? ing가 없었으니까 끓고 있는 듯이 더운 뭐 이것도 되는 거야. 다음에 reason은 이유지. no reason이니까 이유 없이지. for no reason 이유 없이. 이것도 보면 for가 전치사 더하기 reason이 명사야.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라 그랬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어? 부사처럼 한 거야. 방법을 나타내는 거야. 이유 없이 공연, 공연이나 어떤 이유 없이 여드시야. 캐치 알지? 풋스텝 알지? 테이크 액션, 뭐 어렵지 않겠지? 행동을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 그리기 하면 기름기 많은. 그 다음에, 다이제션, 소화, 다이제스, 소화시키자.
컴포터블의 반대말 언붙으면 이건 알고 있지. 보우는 가다인데 스루의 뜻이 뭐야?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를 다 겪고 경험했다 이런 거죠. 무엇을 겪다 경험하다. 요거 잘 읽어야 돼. 이게 눈물이란 단어가 tear 이렇게 쓰지. 근데 요건 찢다의 뜻일 때는 발음이 달라. tear, tore, torn. 따라해봐. 그건 찢다야. 그래서 tear a off 하면은 off란 단어의 뜻도 좀 기억해. 잘 나온다. off가 뭐뭐에서 떨어져. 뭐뭐로부터 멀어지는 게 off야. 그래서 a를 tear 하는 거야. 뭐뭐로부터. a를 잡아 당기는 거지. 잡아 뜯어내는 거지. 알겠지? 토네이도 여기 있잖아. 해치하면 발가락. 팁 끝. 꼭대기. 좋은 팁 봉사료. 이거 알고 있나? 네. 팁이 끝에 있는 거 조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모서리. 모서리지. 그 봉사료는 10불 썼으면 10불 주는 거야, 1불 주는 거야? 1불. 조금 주는 거지. 안 주면 안 돼. 안 주면 매너 없다 그러고. 되게 싫어하는 거는 없으니까 써야 돼. 그 주는 문화에서는 다음에 조언도 뭐야? 조언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알려주는 거잖아. 그게 팁이야. 다음에 letter of self instruction. 자기소개의 편지니까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겠지. 내셔널 국가적인 앤섬이 국가야. 앤섬 국가. 내셔널 합쳐서 내셔널 앤섬 국가. appropriate 잘 나오는 분야 말이다. 적절한. in-between은 반대말. inappropriate 부적절한. security 안전보안. secure란 단어에서 ty가 명사를 만드는 단어거든. secure는 안전한 아니면 동사도 써가지고 안전하게다 확보하다. 이거 다 중요한 단어다. 뜻 다 외워 그냥. 아이어 명사로 되면 안전보안. 포즈는 너 포즈 잡아가 하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포즈가 동사로 쓰면 어디에 두다 이런 뜻이야. 어디에 두다. ex는 out의 뜻이 있어. 밖에 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겠지. 볼 수 있어. take off. parking 알지. park. stamp 하면 부표라 뜻이는 거 알겠나? 도장부표? 킹 뭐야? 꽝 뜨는 거잖아. 발을 부르는 게 꽝 발을 부르는 거야. 도장을 찍다. 발을 부르다. get a discount. 얼씨한테 contract, 계약서, 수축하다. 둘 다 외워야 돼. 계약하다, 수축하다, 둘 다 contract는. 네, 좋은 거. 여기까지 단어 외우고, 복습하고 싶으면 듣고.